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3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오리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롱플라스틱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미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2500선 네. 넘어서 이제는 2600선도 눈앞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가 이제 주봉해서 일목에서는 이제 뭐 매수 신호가 나온지 일목균형표에 매수 신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추세를 따라야겠죠.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큰 배와 같아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그 방향으로 좀 오래 가는 성질이 있고 다시 틀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3중 바닥을 완성했고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초입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 강한 쪽을 따라야겠죠. 코스닥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미 코스닥은 더 강하게 가고 있죠. 증시의 봄이 오고 있는데요. 돈 가치에 대한 하락, 돈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빨리 돈을 좋은 주식으로 바꿔놔야겠죠.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치킨이 가격이 올라가고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 무슨 뜻이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다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증시 상승 요인 중에 이 공매도들이 너무 많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공매도를 친 펀드 매니저들이 줄퇴사를 할 정도로 한국 증시에 대한 공매도가 역대 최고입니다. 자, 지난 3,300에서 어땠습니까? 신용 물량, 개인 신용 물량이 역대 최고다에서 하락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공매도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간다. 공매도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간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6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기대인플레 급등과 또 이제 몇 파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하락 추이가 예상되지만 하락이라기보다는 약보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좀 미국 쪽에서의 그 실적 시즌 뭐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그 이번 주에 뭐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또 성장주 중심으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중소형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해질 텐데 뭐 테슬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주의 어떤 독주였죠. 독주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 대비해서 또 이제 뭐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차익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테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도 그 전만큼의 2차 전지의 독주가 주 초반에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이 투자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은 계속 이번 주에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중국 관련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장 관망 분위기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중국 관련 소식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국 전문가님. 계속적으로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가 신고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장에는 자원 테마 그리고 2차전지 또한 반도체 테마 또한 요 자원 정치 테마가 있습니다. 또
요 포스코리스 자원 테마죠. 포스코 ICT와 함께 저는 뭐 100만 원 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쭉 이준식 조정할 때마다 사 모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은 또 관심주로 지난주 그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리콤이 뭐 바로 그날 또 8% 상승했습니다. 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좀 1월은 정치 테마가 좀 있다. 정치 테마주 해석하지만 비중 5%만 보자. 뭐 회사도 좋고요. 또한 이제 광고 테마겠죠. 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날 뭐 바로 그 상한가 다음 날 상한가 이후에 또 8%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요 종목이 이 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3만 원까지의 상승이 좀 있어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오셔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오리콤이라든지 이런 거로 수익을 보시고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조언을 좀 들어보시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꾸준히 분석을 해주셨던 포스코홀딩스 리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오리콤 관심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삼성 SDI에 좀 말씀 좀 하겠는데요. 뭐 2차 전지 소재들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트렌드가 다시 이 상신 EDP 뭐 이런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전방 업체들이 뒤늦게 좀 주가가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좀 삼성 SDI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ESS 뭐 쪽에서의 이 소재 부분 그 배터리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제 이 삼성 SDI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자재료 같은 디스플레이 공정 쪽에서도 이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물론 이제 1분기 비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또 소재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미국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뭐 셀 생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 수주가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는 그 뭐 GM 여러 가지 전방 기업들 전방 어떤 고객사들과의 MOU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삼성 SDI도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맞춰서도 지금 스파 능력을 계속 향상을 지금 시키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도 2차 전지 장비 또 이제 배터리 전방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삼성 SDI를 추천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삼성 SDI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